오늘 준비된 재료는 제주 흑돼지로 제가 베이컨을 만들었는데요. 제주에 나온 야채를 좀 섞어서 5일 동안 숙성을 했어요. 이 돼지 같은 경우는 육지 돼지보다 지방이 좀 많고 껍질적이 굉장히 크리스피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돼지고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인데 제주산 순대 수회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메밀가루가 들어가고 장례에 담근 푸귤청이랑 저희가 만든 스탁 그리고 이제 캐슈넛이랑 참깨를 넣어서 만든 소스인데 약간 질퍽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맛이 나는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주 순대를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또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일반 순대보다 식감이 씹는 식감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약간 소스 형식으로 변형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변형시켜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먼저 앞에 놔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또 웨딩스냅 작가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 제주 음식 중에 잔치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준비된 음식은 제주 음식 중에 괴기반이라는 음식이에요. 이 괴기반은 고기 반찬이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제주에서 잔치가 있으면 이 괴기반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눠 먹었다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주에 처음 와서 농부님 결혼식에 초대받고 이거 실제로 먹어봤거든요. 감동받아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음식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사실 전통적인 괴기반 스타일은 굉장히 투박해요. 이 세 가지 음식을 쓰는데 제주의 돼지와 콩, 그다음에 그 선지를 사용하는데 이 세 가지 보시면 약간 겹겹이 돼 있는 게 제주 콩으로 만든 제주 두부와 제주 돼지를 제가 5일 동안 숙성한 다음에 베이컨으로 만들어서 약간 햄버거식으로 쌓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기 올라가 있는 동그란 거는 순대입니다. 네, 제주 순대는 수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육지 순대와 다른 점은 야채를 쓰지 않고 선지를 많이 넣어요.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이 메밀 생산량이 1위입니다. 제주 음식을 잘 보면은 메밀 들어가는 음식도 굉장히 많아요. 요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메밀가루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식감이 좀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씹히는 식감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식재료 넣어서 갈아서 소스 형식으로 만들어 드렸고 밑에는 이제 제주에서 나오는 양파를 제가 피클링을 한 겁니다. 요거는 약간 고기에 싸먹는 것처럼 세 가지 식재료를 섞어서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좀 재밌는 식감이 나오실 거예요. 네. 이런 음식 전혀 안 먹습니다. 일단 양부터 적어가지고 요거 먹고 라면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다이닝에 가서 밥 먹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맛있으신가 본데? 약간 메밀의 텁텁한 향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피클이랑 고기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맛있다.